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촬영했던 유튜브 쇼츠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 재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합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아,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 대결, 대결하고 싶어요. 누구 더 자연스러운지 지켜봐 주세요, 저 친구. 내가 그린, 그린. 굉장히 직관적인 정보와 사실만을 말하는 친구라서 오늘 제가 좀 정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용필 선생님의 또 단발머리라는 곡을 저희가 또 저희 감성에 맞게 편곡을 해서 들려드렸었거든요. 네. 머리!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이런 것도 약간 AI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잘 잘랐다는 굉장히 F적인 멘트가 아, 그렇군요. 아, 역시.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김대호 아나운서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 AI 김대호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셔놓고 영상부터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지금부터 우리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의 역사문화 중심 공간. 오늘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그리고 AI 혁신 파트너 KT가 광화문 AI 해설사를 시작합니다. 아,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합니다. 대세 중에 대세죠.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예, 이야기하기 조금 저도 신기한 게 보통은 이렇게 모실 때 셀럽분들은 마지막까지 어디 대기실이나 이런 데 계시다 모습을 안 드러내시는데 아까부터 맨 앞줄에 앉아서 함께 박수치고 공연도 즐기시고 관객분들과 또 소통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얼굴은 이서진, 네, 라이프 스타일은 기안84. 네, 그런 느낌의 자 독특하고 또 소탈한 매력을 지닌 우리 대세 중의 대세 김대호 아나운서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아나운서 김대호. 자, 어우, 많이 잘생겼어요. 네. 김대호 아나운서님, 이렇게 잘생겼죠? 네. 네, 그러니까요. 원래 진짜로 이서진 씨, 배우 이서진 씨 닮은 걸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그 이서진 씨를 비롯한 그 하관이 발달한 연예인분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네. 아,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나영석 PD님을 좀 많이 닮았다고, 예. 그래서 많이 친근하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예. 사실은 저도 보자마자, 나영석 PD님하고. 아. 라는 게 굉장히 놀랐고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반갑고 재미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가 나를 대체해버리면 어떡하지? 아, 밥줄 끊기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도 많이 듭니다. 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4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물리적 중간에 광화문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잠깐 들렸다가 이제 합정으로 도착했고 이제 열심히 촬영하는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우, 날씨가 좋은데 미세먼지인가? 되게 뿌였네요. 아무튼 열심히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Thank you.
아,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 제 촬영이 너무 쉽게 끝나가지고 너무 좋네요. 네, 저는 이제 촬영이 끝나서 집으로 조심히 안전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모두들 파이팅!